안돼? 괜찮아? 오케이. 뭐 쪽지를 보냈네? 태연이 씨의 10일이네요. 오케이. 보자. 오케이. 가까이 있는 물건을 가리키면서, 멀리 있는 거 말고요. 가까이 있는 하나의 물건을 가리키면서, 뭐예요? 이게 뭐예요? 라고 묻고. 그렇죠. What's this? What's this? 오케이. 그랬더니, It's banana. It's a banana. It's banana가 아니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It's a banana. It's a banana. It's a banana. 오케이. 뭐라고요? It's a banana. 그렇죠. It's a banana. 오케이. 또 이게 뭐예요? What's this? What's this? 그랬더니, It's a pineapple. It's a pineapple. 오, 발음도 좋네요. It's a pineapple. 오케이. 이게 뭐예요? What's this? What's this? 그랬더니, It's a kiwi. It's a kiwi. 오케이. 그래서, What's this의 뜻이 뭐죠? 그렇죠. 이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뜻이죠. 이것은 무엇이니라고 묻는 거죠. 자, 그러면 What's this가 왜 이것은 무엇이니라는 뜻인지 볼게요. What는 뭐의 줄임말이죠? 그렇죠. What is의 줄임말이고, 그럼 What의 뜻은? 그렇죠. What은 무엇이에요? 무엇? 오케이. 그 다음에 this의 뜻은 이것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What이 무엇이고 this가 이것. 자, this는 가까이 있는 물건 하나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물어볼 때 또는 얘기해 줄때 쓰는 거예요. this. 자, 그 다음에 is를 보고 뭐라 그러죠? 그렇죠. be 동사라 그러죠. is 말고 am도 있고요. I랑 같이 쓰는 I am. 그 다음에 is는 he나 she나 it하고 같이 써요. he is, she is, it is. 어떤 남자 하나를 he, 어떤 여자 한 명은 she.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으면, 또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면 it is 이렇게 쓰죠. 자, 그 다음에 뜻은 무슨 뜻과 무슨 뜻이 있다?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네요. 이다라는 뜻과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묻지 않는 문장일 때 이런 뜻이에요. 묻는 문장이네는 이니 또는 뭐 있니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자, 근데 여기 지금 묻는 문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is의 뜻은 이니가 되죠. 무엇이니? What is가 무엇이니? 무엇은 this?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니? 예, 그랬더니 바나나니까 뭐래 그래요? It's a banana. 그러면 it's a banana의 뜻은 그것은 그렇죠. 바나나이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it's는 뭐의 줄임말이고? 그렇죠. It is. 그럼 it is a banana라고 얘기한 거다. 그렇지? 그럼 it의 뜻은 뭐고? it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그것이에요. 그것. 오케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 거한 개는 is로 대신한다 그랬죠. 오케이. 그러니까 this 대신에 is로 바뀐 거예요. What's this?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그거는 바나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 비동사인데 여기서는 그렇죠. 이다와 있다라는 뜻 중에 여기 뒤에 바나나가 왔으니까 바나나이다. It is는 그것은 뭐뭐이다라는 뜻이고요. 뒤에 바나나가 왔으니까 바나나 이렇게 합쳐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이다, 바나나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채연이가 말하기 할때 빼먹었던 어에 대한 얘기. 그렇죠? 어의 뜻이 뭐죠? 이게 하나란 뜻이야, 하나. 자, 한국 사람들하고 영어를 쓰는 사람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셀수 있는데 한계가 있으면 꼭 여기다가 마치 우리말로 하면 그것은 하나의 바나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 얘기 안 쓰죠. 말할 때 이거 뭐예요? 그거 바나나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뭐예요? 그것은 하나의 바나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영어에서는 우리말과 다른 점이에요.
오케이. 우리말과, 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숫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개수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하나가 있을 땐 꼭 하나 있다고 꼭 밝혀주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얘를 빼먹으면 안 돼요. 오케이. 나머지 what this? 뭐 쭉 나왔고요. 그럼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단어 쭉. 오케이. 울다. 어? 이거 맞나? 잠깐만. 아닌데 이게? 단어는 안 했구나 재윤이. 오케이. 자신 있어서 안 한 거지? 봐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바나나는 바나나고 쓰는 방법은 B-A-N-A-N-A. 그렇죠? 바나나. Banana.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죠? 그렇죠. 이름 시죠. 다시 한번 더. 시의 종류는 가장 중요한 하다시. 그 다음에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그렇죠. 이름 시. 그 다음에 이름 시를 꾸며주는 어떤 시, 어떤 것을 만들어준다 했고요. 그 다음에 하다시를 꾸며주는 어찌 시, 어찌 뭐뭐 한다, 어떻게 뭐뭐 한다. 이렇게 네 가지 시가, 중요한 시가 있다 했어요. 오케이. 자, 너는 아침 식사로 바나나를 먹었니? 맞든 틀리든 한번 읽어볼까요? 베리굿. 잘했어요. 오, 잘 읽었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맞든 틀리든. 자, 다 잘 읽고. Did you eat a banana for? 자, 얘는 EA가 A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black. black. 그 다음에 여기에 A라는 힘센 소리가 됐기 때문에 A는 힘이 빠졌어. 그래서 first. breakfast. breakfast. Okay. banana. Okay, did you eat a banana for breakfast? 했고요. 그 다음에 키위는? 키위. 키위고 쓰는 방법은? I-W-I. 그렇죠. K-I-W-I. 키위. 오케이. 그래서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하다. 맞든 틀리든 한번 읽어볼까요? Kiwi is rose in these 10 C, 그렇지. 자, 다 읽었어요. 얘는 TH가 있으니까 혀로 살짝 물고 the kiwi. 그 다음에 여기 I가 E 됐고 CH가 C 됐으니까 rich. 그 다음에 얘는 vitamin. There's a vitamin. The kiwi is rich in vitamin C. 한번 읽어볼까? The kiwi is rich in vitamin C. The kiwi is rich in vitamin C. 그렇지. C, okay. 그 다음에 펜은? Pen은... 그거 봐, 복수말인가 안 하니까 기억 안 나죠, 그쵸? 펜은 pear. Pear. Pear bear. Okay. 소리가 이렇게 나죠, pear. 그래서 오케이, EA가 A 됐어요. Pear. My favorite fruit is the pear. It's white and sweet. 라고 얘기하네요. My favorite fruit. 얘는 fruit이에요. Fruit. 과일이란 뜻.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Pineapple. 쓰는 방법은? A. 이야. 얘가 소리 안 나는 이가 내 이름을 불러서 만들어줬어. 파인. 그 다음에 A P P
F-L-E Apple, Pineapple Pine 쓰고 Apple 쓰면 돼요 Pineapple 오, 왜? 왜? 왜 차가 여기 안 들어와? 차가 안 들어와 자 일단 놔줘 네 Apple 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딸기는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쓰기 힘들텐데 네 스텝이 좋아요? 스트로 Why? 스트로베리 그러니까 AW가 O 됩니다 AW가 O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Straw 그 다음에 얘가 Berry Straw와 Berry를 합친다고 생각하세요 Strawberry 오케이 그래서 얼림 딸기가 맛있다 맞든 틀리든 한번 읽어볼까요 is a an o k a y 열심히 잘 읽었어요. 자, 선생님한테 얘는 frozen. frozen. Okay, strawberries. Okay, 이렇게 S가 이름씨 끝에 이렇게 S가 붙으면 요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한 개 말고 여러 개란 말이에요. Frozen strawberries are deli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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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frozen strawberries are delicious. Okay, 저희도 frozen strawberries 좋아해요. Okay. Okay,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를 가리키면서, what은 아닌데. What은 무엇이죠? What's this? 이거 뭐예요? 선생님, 저요. 어제 진짜 태국이로보니 처음 아는 게 엄청 가졌어요. 오케이 hey, 이거 뭐해? 마트 이거 뭐예요가 뭐였어? 이거 뭐예요? 아까 전에 이것은 무엇이니? What's this? What's this? 그러면 이것이 뭐겠어요? This. This죠, this. 됐습니까? 네, 채연이 이번에 공부 이번 달에 공부하면서 저것도 배웠어. 저것. 저것은 뭐였더라? 저것은 that이었어. That. This. That. This. That. 이것 저것. 이것 저것. This. That. 됐습니까? 오케이. This. 이 파이 한번 드셔보세요. 맞든 틀리든. Try this. Is this. This pie. 그렇지. Try this pie. 오케이. 그 다음에 무엇? What? What? What가 아니에요. What이야 그냥. What는 what is의 줄임말이야. What 이렇게 생겼습니다. What? 오케이. 너의 취미는 무엇이니? What is? What? Hob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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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가 A 됐어요. Y가 E 됐고. What is your hobby? What? Okay. 잘했습니다. Very good. 단어는 근데 좀 공부가 부족했어요.